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진통 끝에 역대 최대 관객 동원이라는 또 하나의 예정표를 세우고 10일간의 막을 내렸습니다. 영화인들과 부산시민들의 아쉬움 속에 열린 폐막식 현장을 안정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0일 오후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은 배우 박성웅과 추자현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뉴커런츠상의 이란 출신 하디 모하게흐 감독의 아야즈의 통곡과 카자흐스탄 예를란 누르무칸 베토프 감독의 호두나무 등 두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강석필 감독의 소년 달리다와 중국 예윈 감독의 마조보다는 비프 메세나상 수상작으로 결정됐고 선재상에는 이은정 감독의 치욕일기와 대만 라오케콱 감독의 가정부니아가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배우상은 혼자의 이주원과 소통과 거짓말의 장선이 공동 수상했고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은 뉴커런츠상을 수상한 아야즈의 통곡이 선정돼 이관왕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폐막작으로는 중국 레리앙 감독의 산이 울다가 상영됐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지난해 22만 6,473명을 뛰어넘는 총 22만 7,377명에 달하는 관객들이 참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역대 최다 GB와 무대 인사,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와 포럼 등을 통해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담론의 장을 확장하는 영화제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적잖은 진통을 딛고 일어서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이빙배 상영으로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사퇴 압박을 받아 논란을 빚은 바 있고 부산시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아 국고지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흔들림 속에서도 고은하 서울극장 대표가 1억 원을 쾌척하는 등 영화계 전반의 도움으로 별탈 없이 영화제를 끝까지 치러냈습니다.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위촉된 배우 강수연은 영화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 문제로 영화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여곡절 속에서도 역대 최대 관객 동원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막을 내린 부산국제영화제. 내년에는 완전 성인이 된 화사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 곁을 찾아오리라 기대해봅니다. NTV 뉴스 안정은입니다.